1%만 살고 90%는 죽었다고 봐야지 되죠. 나온 게 지금 고작 요겁니다. 이런 거. 귀농을 이렇게 한번 실패하니까 마음의 충격도 많고 이제 농촌에 가서 농사라면 뭐 치가 떨립니다 지금. 1억 한 7천만 원 정도 그 농기계 회사로 갔는데 농기계는 한 대도 없어. 귀농은 사회적인 일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건축할 의사도 없었고 사기 치려고 막 작정을 하고 이게 막.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고요. 저는 아주 인생 파탄이 된 거죠. 제 인생이 다 망가진 거죠. 업무 방해를 하면서 우리 땅인데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위해서 농촌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꿈 자체가 악몽으로 바뀌는. 농사는 모든 것 자체가 사업보다 호소적이에요. 그것은 진짜 놓고 봐야 이익이에요. 요가 됐던 게. 농가들이 대리점 농공이 저는 제대로 예약하고 완전 조성수가 그럼 비싸면 오질 말았어요 이제. 누가 계약하러 그랬어? 아 마음대로 하세요. 고발하든지 죽이든지. 대도시의 복잡한 생활을 뒤로하고 한적한 농촌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이른바 귀농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4만 7천여 명을 넘어선 귀농 인구는 최근 3년 새 5배나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2015년 이후가 되면 귀농 귀촌 인구가 매년 10만 명 이상이 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귀농 인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성공적인 인생 이막을 여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귀농의 성공 신화에 가려진 이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귀농 귀촌 신드롬에 대해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이 형제 배정숙 씨 부부는 2년 전 서귀포로 내려와 감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이거 빨간 거. 뭐 직장 생활했고 저는 뭐 부업을 조금 했었죠. 예, 그러니까 평범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하고. 한라산 자락 아래에 마련한 감귤 농장 농사일도 점점 손에 익어갑니다. 다이어트가 저절로 돼요. 헬스클럽 가서 500만 원 주고 빼야 될 그런 저기 다이어트를 지금 여기서 밭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즐거워해. 얼굴이 새카매져도 즐거워하고. 저 서울 갔더니 친구들이 다들 이제 완전히 농부 됐구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기가 좋아요. 귀농하며 달라진 점은 건강만이 아닙니다. 그 이제 저희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이거 할 때 대화를 합니다. 귤하고. 야. 나도 나이 먹었지만은 이 고목나무 우리 싹 한번 태워 보자. 좋은 음악도 들려주면 나무도 다 안다 그러잖아요. 계속 우리 이게 사랑한다. 아우 고맙다. 이게 싹이 났네. 너무너무 이쁘다 너. 이렇게 얘기를 해 줘. 예. 예. 3천여 평의 감귤 나무 밭을 가꾸면서 여유로움도 되찾았습니다. 자, 차 한잔 하시고 자기 꿈을 조금씩 조금씩 이뤄가는 거죠. 아직까지 이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5년, 10년 자리 잡고 있어야지 성공한 거죠. 제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귀농 인생 2막의 꿈은 이제 시작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지난 4월. 서울 도심에서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40여 개 지자체에서 마련한 귀농 상담 부스에는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일단 전원 생활에 대한 동경하고 건강이죠. 내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고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암 치료 중이에요. 암 환자들이 자꾸 살을 찾는 이유가 자연을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물론 뭐 시골 간다고 해서 미래가 이렇게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보다는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쪽에는 농촌에는. 농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귀농 귀촌 가구 수는 3년 사이 5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귀농 인구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농촌 인구는 2035년엔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도시인들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원에서의 생활을 꼽았는데요.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 밭 한가운데 특이한 모양의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안명화 씨는 지난해 4월 남편과 함께 전원주택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이 땅 위에다가 배관 묻었기 때문에 배관이 밖으로 다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공사는 착공 3개월 만에 중단됐고 전원주택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공사는 9개월째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창하고 이 창 이쪽 창 이쪽으로 다 샜었거든요. 물이. 네네. 빗물이. 네네. 비가 오면은 새갖고 계속 샌 거예요. 비가 올 때마다. 그래서 계속 그거 잡느라고 시간을 허비한 거죠. 이렇게 하면 비가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들어오죠. 이게 단열재예요. 이게 물을 먹으면은 마르질 않죠. 지연되다가 어떻게 할 거냐, 타일 언제 할 거냐, 이 방수하고 화장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그럼 법대로 해라. 그냥 우리 시간 벌고 돈 안 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공 중 방수자재 불량 문제로 마찰이 있은 후 시공업체는 아무런 통보 없이 공사장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고요. 아기하고 저만 이제 밖에 친정 원래 이사 가기로 돼 있던 곳으로 지금 나가서 살고 있는 그런 지경으로 내몰렸습니다. 전원주택 건설 비용 문제로 안 씨는 남편과 잦은 다툼이 있었고 갈등은 쉽게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뭐 보통 사람들도 당하면 안 되는 일이겠지만 이렇게 그냥 당했어도 아주 고통스럽겠지만 저는 아주 인생 파탄이 된 거죠. 제 인생이 다 망가진 거죠. 독특한 구조로 방송 매체에도 소개됐던 업체는 전국 곳곳에 전원주택을 건설해왔습니다. 제작진은 이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세동이 나란히 건설된 전원주택은 모두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오래돼 건물 내벽은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공사 현장. 제가 이사 오기 전에 몇 군데를 봤어요, 현장을. 문제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사장이 여기를 안 온 이유가 사실 시공을 잘 몰라요, 회사가. 회사가? 네, 회사가? 네, 가재 생산을 하던 회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재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관계자의 소개로 건축주를 만났습니다. 제작진은 시공업체 사장을 만나 안명화 씨 전원주택의 공사 중단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뭐 삼성도 물도 셀 수도 있고 해. 근데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부실 시공이라는 말을 우리하고는 시공자가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공사를 하다가 하는 중에 그렇게 됐으니까 뭐 참는 부분이 뭐
모든 게 마감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최종 마감 전에 공사가 감정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서로 이제 헤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법적으로는 재판 중에 있고. 건축주와 시공사 모두 자신의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지리산의 한 마을. 올해로 귀농 2년 차인 송 씨 부부는 작년에 더덕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그런 또 재미가 있어요. 약초 이런 것도 관심이 많고 하니까 좋아. 새끼다. 새끼인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시골에 오려고 했거든요. 산에 가면 이게 조금 엄지 쪽에 더덕이 많아요. 도심에서 교직 생활을 하던 송 씨 부부는 2년 동안의 새빵살이를 접고 최근 내 집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각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지금 붕괴 직전에 방을 해가지고 겨우 잡아놓은 상태. 이게 떠 있는 상태예요. 저 계약서상에는 목조주택. 목조주택이라서 이제 자꾸만 친환경 공법 개혁하고 판넬로 할 것 같다면 아예 철골조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지어붙지 왜 목조로 했겠습니까, 그죠? 아내의 아토피 증상을 치료하고자 남편은 통나무로 집을 짓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대신에 스티로폼 판넬로 외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계약을 5천만 원에 했는데 4천만 원을 더 내래요. 그러니까 총 9천만 원이 안 되게 되면 공사를 더 해줄 수 없다고 문자에 몇 번을 보내왔어요. 무슨 평수라도 오버시켜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평수를 갖다가 늘려가지고 평수가 오버됐으니까 평당 얼마 돈 더 내놔라. 돈 더 안 주면 안 지준다. 그래놓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까? 당시의 계약서입니다. 액수는 5천만 원으로 적혀 있었고 예산 내에서 시공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흉물스런 상태의 가건물을 방치할 수 없어 다른 업체에 시공을 부탁했습니다. 1차적인 거는 정확하게 기초조부터 제대로 올라간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돼. 대한민국 사회에 뭐 여기 가나 거기 가나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이게 처음부터 건축할 의사도 없었고 아예 이거 갖다가 마무리할 생각조차 없었는 거지. 사기 칠라고 막 작정을 하고 이게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 이제 집을 완성하려면 예상했던 액수보다 3배나 되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제작진에게 같은 업체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건축 폐기물만 쌓여 있는 빈 공터였습니다. 건축주와 협의된 설계가 도면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혼자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공사하는 척 그래 해갖고 그리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우리랑 건축주와 협의된 도면부터 나온 다음에 건축 신고도 하고 인 허가 받은 다음에 시작했는데 지금 왜 거꾸로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완전 생쇼를 하고 있었어요. 아 지금 공사 잘하고 있는데 왜 건축자가 방해를 하느냐고. 아 그러면서 뭐 걸어가면서 경찰한테 뭐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 참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놓고 업무 방해다 하면서 노건을 또 묶고 우리 보고 이 안에 우리 땅인데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묶으면서 있잖아요. 여기까지 준비를 다 했던 진짜로 영악한 놈이에요, 진짜. 급기야 건축주는 시공업자의 동의 없는 건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고문을 걸어뒀습니다. 제작진은 시공업자를 만나 전원주택 건설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철을 써요. 네. 저희는 마음대로 철을 안 써요. 집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을 뿐이지 네. 집은 우리가 좋은 걸 줘도 친환경만 네. 아주 지독합니다. 집스럽게 돈을 주든 말든 무식하게 그냥 예, 못 먹게 먹어요. 근데 친환경 세제만 쓰면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돈 더 받을 생각을 안 할 테니까. 아니요. 안내 책자에는 본인을 목사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면서 그런 그 이 우리가 이제 청소년 훈련을 주로 집 사람이 호스피스로 해. 아 행복한 실천. 아들 둘은 이제 사회복지사고 후원금이 안 들어와가지고 네. 이제 이런 사업을 해요. 그래서 내버려서 제가 해요. 남들이 선하면. 이 시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계좌번호를 추적하면은 거기에다 입금자들이 전국적인 피해가 엄청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병이 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쓰러져서 병원까지 실려가셨어요. 119에 응급실에도 실려가셨고. 그리고 네. 우리가 민사나 돈의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이 사람 빨리 네. 구속시키게 된다니까. 네. 그래 하려면 고소를 빨리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 돈 보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네. 제작진은 신원을 밝히고 시공업자 사장에게 건설 중단 이유를 물었습니다. 집을 짓다가 이제 공사를 중단한 경우가 거의 중단한 거는 우리가 대부분이던데 대부분. 공사를 중단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네. 나는 양쪽 귀가 잘 안 들려요. 네. 이거 청각 장애요. 네. 우리가 20평을 짓기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그저 강 옆에 네. 거기 꼭대기 올라간 거요. 네. 이거 30평을 얘기하는 거요. 그래도 5천이래. 아저씨 5천에 지어주세요. 5천에. 이게 지금 8천짜리라고요. 원래 그 건축사 가격증은 있습니까? 건축사 자격증 없어요. 우리 목수요. 너가다는 목수요. 건축사 자격증이 있냐는 질문에 시공업체 사장은 갑자기 자리를 나섭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 마음대로 하세요. 고발을 하든지 죽이든지. 아, 예, 여기요. 아니, 사람들한테 국회의사당 5분 7분에 좀 와주시죠. 여기. 이 MBC 방송국에서 사람 잡아놓고 있어요. 취재한다고. 예.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하자 시공업체 사장은 경찰차에 스스로 오르다 멈추고 제작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합니다. 그리고 시공업체 사장은 경찰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습니다. 턴키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열쇠로 열고 들어가면 될 정도로 나머지를 다 해준다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그게 턴키 계약인데. 그러면은 이제 공사 계약을 턴키 계약으로 하게 되면 시공업체가 설계까지 맡게 됩니다. 반드시 그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집의 모양과 형태에 대한 그죠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별도로. 제작진이 찾은 곳은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 농작물 재배 현장. 3년 전 귀농을 선택한 정상교 씨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천마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보대보대. 여기 보세요. 지금 지금 여기 이렇게 골을 한 세 골 정도를 그러니까 한 300m 정도를 총 길이 300m 정도를 캤는데 지금 나온 게 지금 고작 요겁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300m 정도면은 1톤이 넘게 나와야지 정상이라고 봅니다. 돈이나 조금 들어갔습니까? 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100평당. 평생 노후 자금을 위해 모아뒀던 퇴직금을 투자했던 정 씨. 여기다가 다시 천마를 재배한다는 보상은 없어요. 다른 걸 한다도 지금 뭐 한번 첫번에 이렇게 크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뭐 귀농해가지고 어떤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게 저는 지금 생각하고는 그리고 힘들게 살고 있고요 지금. 3년 전 정 씨가 맺은 천마 재배 위탁 영농 계약서입니다. 계약 조건에는 활착 분량 시 80%를 보상해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천막이 활착이 안 돼서 제대로 안 나오면은 80%를 그 심어주고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그 말뿐이 그 사람이 이걸 심어주고 나서 지금 이렇게 약정을 해놓고도 아무 전화도 없고 뭐 한 번 와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몇 급에 돈을 번다고 말이 선전을 잔뜩 해놓고서 심어놓고 그래만하고 와보지도 않고 거들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가 상황 전화도 없고 자기네들끼리 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돈을 벌어서 사는지 몰라도 농민들을 갖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탁재배 계약을 맺은 업자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활착이 잘 되었고 종합원이도 잘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을에. 자, 내 경험으로 봐서는 잘 되면 2000km까지는 수확이 가능하나 예. 안 됐을 때는 전혀 안 나올 수도 있고 중년작으로 되면은 500km에서 1000km 정도 그 정도로 나올 수 있다.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특용작물 광고입니다. 농사 경험이 없는 도시인들에게 인기라는 천마 위탁 재배 광고. 제작진은 이 업체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거에도 실패를 하냐면은 농사는 모든 것 자체가 선투자 소득이에요. 좀 크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한해 고춧가 가격 보면은 2-3년 동안 비쳤던 거 한꺼번에 몽땅 빚갖고 남는 게 그게 농사일이에요. 뭐든지 저질러 놓고 봐야 일이래요. 뭐가 됐든지. 업체 대표는 만나자마자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천마 100평 심으려면 심는 인건비 포함해서 뭐 심고 나서 볕집도 없고 여기까지 다 하면 1200만 원인데 100평분인데 1200만 원 돼갖고 이제 심어놓으면 많게는 한 4-5천 킬로 수확이 돼요. 4년 동안. 근데 현재 농가에서 내는 금액이 킬로에 3만 원대가 지금 천마 가격이에요. 그럼 4천 킬로만 나오면 그러면 1억 2천이죠? 네. 그럼 10배 소득이 됩니다. 업체 대표는 천마 재배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살길 처리까지 다 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을 때 현장에 기술지도 나가고 심고 나서는 대수만 잘 되게끔만 해주면 사람이 할 일은 없어요. 땅에 걸음 안 주고 김내기 않고 농약 안 치고 재배가 이루어지는 게 천마인데 수년간 천마를 재배해온 영농사업가 이미재 씨. 천마 재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100평을 심으려면 종마 새끼마가 한 100kg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실제 수확을 하면 그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엄청난 수확량이 나오는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예전에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그 법인에서도 피해 본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그래서 수십억 사기를 친 부분이고요. 제작진은 천마가 비싼 가격에 유통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약재 시장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천마 여기서 일반인한테 팔 때 1년에 100근도 못 팔아요. 근데 일반인 개인이 농사 져가지고 이런 가게들한테 팔아서 식품으로 돌렸을 때에 그 수익 보장을 하고 판매 보장이 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실패를 하고 귀농을 한다는 그 자체는 진짜 그 힘든 얘기고 이렇게 한번 실패하니까 마음의 충격도 많고 희망도 별로 없고 뭐 이제 농촌에 가서 농사라면 뭐 치가 떨립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귀농이라는 건 좀 접어야 되지 않나. 그냥 그런 충격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꿈꿨던 정 씨의 인생 2막은 악몽이 됐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피해자들은 손해를 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오랜 기간 꿈꿨던 귀농 귀촌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에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하거나 경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PD수첩이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009년에 완공된 진안 숲속마을 새울터. 총 30가구가 자리한 귀농 귀촌 마을입니다. 숲속마을 새울터는 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민간업체가 건설을, 지자체가 기반 조성을 담당해 귀농인을 유치한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방도 보면 이런 데는 다 외부랑 된 데는 다 곰팡이가 나는. 직장 사이 뒤에도 그러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결로 현상으로 인해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여름 지나고 겨울 지나는데도 아무리 부를 때도 온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은 그 해부터 여기서 살다 살다 애들이 감기 너무 많이 걸리고 이게 막 자 콧물에 중이염에 막 장난이 아니어서 2층에서는 겨울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닦아도 얼룩은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생긴 건지 곰팡이가 지워진 건지 구분도 잘 안 가요. 한 달에 제대로 난방 한 18도 정도 올리는데 그건 한 난방비 겨울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게. 그리고 그 살기에서 그래서 보조 난방으로 해서 전부 다 그 개인 그 벽난로를 거의 다 설치를 했어요. 마을 주민들의 걱정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 적게 쓰자. 그런 마음으로 내려온 거네. 아, 내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려고. 추위에 떨어서도 못 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입주 당시 홍보 안내문에는 전원 생활에 장밋빛 청사진을 약속했습니다.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며 분양 당시 인기도 높았습니다. 서울에서 다니던 회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을 믿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되돌릴 수 있냐는 거죠.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은 일이거든요. 터를 300평을 주겠다. 땅을 그냥 덤으로 홍보도 그렇게 했어요. 덤으로 300평을 주겠다. 그거에 그냥 끌려 가지고 어느 사람한테 대부분이에요. 이런 땅이 뭐 처음에 안 했죠. 근데 조감도에 보면은 이게 팽팽하게 해가지고 뭐 이거 인삼밭, 뭐 도라지밭, 뭐 더덕밭, 뭐 이런 식으로서 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300평이란 걸 갖고 그렇게 해서 약초재배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그렇게 안 왔죠. 근데 와서 보니까 그런 땅이 아니다. 이렇게 절개지다. 이렇게 높은 산 봉우리 있는 거라. 시공사가 제공하기로 한 텃밭은 입주민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당시 전원 마을 조성을 담당했던 대표는 마을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그 하자 보수는 일단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거죠. 아, 하자 보수 문제도 서류에 전기 다 자기들이 사인 다 받았어요. 시공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본인들이 다 사인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그러고선 나중에 1년 2년 사다가 살다가 이거 뭐 그러면 난 그거 뭔지 모르고 사인했다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걸 뭐라 그래야 돼.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딱 열쇠 들고 들어와 입주하고선 아무것도 안 하고선 그럼 비싸면 오질 말았어야죠. 누가 계약하라고 그랬어? 아 제가 뭐 강제로 목 매달아서 계약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먹여 살려라 이게 저를 자기를.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나를 먹여 살려라 우리 식구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게 뭐 무슨 대화가 되는 얘기를 해야 사람하고 말을 하는 거지. 무슨 개, 닭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어 줄 건데 지금. 서로 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질 않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은 이런 사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중요한 건 그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극단적으로 달려가. 새울터 같은 경우는 그 한 마을 늘상 보고 뭐하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불편하겠어요, 그죠? 계속 대화하고 가운데 중재 그릇이 없어요. 전라북도 고창은 토지가 비옥하고 귀농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매년 1,000명 이상의 귀농인이 찾는 곳입니다. 귀촌을 했죠. 3년 동안 귀촌하고 살다가 그다음에 귀농으로 우리 아이를 농대를 보내면서 이제 농사 짓고 오면은 내가 좀가 뭔가 기반을 좀 해놔야겠구나 해갖고 시작한 게 이거예요. 도시에서 논술 교사로 일했던 양혜영 씨는 아들의 건강 문제로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그 아들이 올해 결혼을 해서 고창군 내에 있는 농어촌 뉴타운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씨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한번 콩콩 쳐보세요. 다 비어 있어요. 이게 벽돌 아니에요? 벽돌 아니에요. 벽돌 아니네? 아니야. 가설 무대도 이런 가설 무대가 없어. 이 설계가 원래 단창으로 돼 있어요. 창이 하나로. 그래갖고 특수 소재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 속에.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뭐 설계 변경해서 추우니까 이중창을 하자 연락이 와서 나는 노했지. 안 된다. 원래 계약서대로 해라. 그랬더니 우리 집 때문에 이 태양광 시설을 한전에서 안 해준다는 거야. 100세대가 다 찬성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집 때문에 피해보면 안 되지. 그러고 나는 승낙을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이중창이라고 해서 480만 원을 더 추가해갖고 만든 창문들이에요. 사모님 이 집 여기를 편백나무로 하고 집 저쪽 방을 황토방으로 하라고 모델을 하나 지어놨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보고 4천만 원 들여서 하라고 나한테 권했어. 완전히 시골 사람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상승한 분양가 때문에 양 씨는 잔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는 어떤 일이세요? 우리 촬영하신다는 게 한번 와봤어요. 촬영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 모르는 거 아니라 정부가 그걸 좀 알아야지. 우리 촬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 네? 아까 놓고 얘기해.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 기사님도 그거 하시지만 시장 보건 생각 아닌가 그죠? 저희도 알려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왜 갑자기 경찰관이 찾아왔을까? 2천만 원, 그다음에 15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 해서 2천 분 200만 원인가를 한 업자한테 받았고 또 다른 업자한테 또 1천만 원 해서 또 2천만 원 받았고. 입주민들 중 일부는 높아진 분양가의 책임이 비리 의혹 공무원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군에서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요. 예.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건 아니니까. 예. 아직 뭐 수사 중에 있으니까 그 내용은 아직은 뭐 결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저희가 이제 저희도 보고 있고 개인이 이제 군청 이제 직원이 지금. 농어촌 뉴타운은 농림부에서 20곳의 후보지 가운데 5개 군을 선정해 국고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귀농 귀촌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서를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3, 40대 젊은 인력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뉴타운의 지역별 분양률을 보면 전북 고창은 장성과 함께 100% 분양률을 달성했습니다. 뉴타운의 이제 그 원래 목적은 이제 그 귀농 귀촌님들을 찾는데 이제 그보다는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는 지금 거의 70% 정도가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농어촌 뉴타운의 그 실질적인 이제 목적을 이루는 셈인 거죠. 어떤 정책적으로 귀농 귀촌 요 농어촌 뉴타운을 만들었으면은 거기에 맞게 실질하고 목적에 맞게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택 분양 사업으로 끝나버렸어요.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귀농이들을 많이 잡았는데 비중을 잡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보다 이제 사업이 빨리 되는데 뭐 처음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실제로 이 귀농이 안 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실패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제
국가하고 저희하고 조정을 해가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했던 정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뉴타운 정책은 지금 저희가 5개소로 시범 사업을 했고 지금 단지 조성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 입주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이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실제로 영농 정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계속 사업을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성과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귀농자들을 커뮤니티 깊숙이 좀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병행해서 할 것인지는 조금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고창에 사는 서철수 씨는 귀농했지만 뉴타운 입주는 꿈도 못 꿉니다. 투잡을 하는데 아침 새벽에 이렇게 한번 아주머니들 모셔서 밭에 일할 수 있게끔 하고. 아이를 못다리 틀어야 돼. 뒤에다 틀어. 7년 전 그는 농사일이 좋아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저 역시도 뭐 귀농해서 꿈에 부풀러 가지고 됐어요. 제 2의 인생을 설계해도 뭐 해서 남보다 실패할 확률이 적은 수도작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농사일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농사일보다는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서철수 씨는 귀농할 때 계약한 집을 처분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지경이에요. 농기계를 구입할 당시에 저는 돈은 하나도 없었고 농기계 종합자금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을 가지고 이해한기 트랙터, 콤바인 이런 순서로 사게 됐거든요. 농기계를 대출받아 구입한 결과 과다한 수리비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만 압류를 당했습니다.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간 돈이 약 한 1억 한 7천만 원 정도 그 농기계 회사로 갔는데 갔는데 농기계는 한 대도 없어요. 농기계 판매업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농가들이 대리점을 요금이 저희들이 예상값을 먼저 줬으면 좋겠어. 지금 골창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도 맞아봤잖아요. 왜 부도를 막았어요 대리점이. 농가들이 갖다 썼으면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수량은 돈을 안 주고 갖다 쓸 때는 좋다고 갖다 쓰고 갚을 때도 나무라라고. 서 씨는 농기계 판매상의 수리비와 경매 진행 절차를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귀농이 실패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개인이 결정하고 개인이 내려가고 개인이 실패해서 또 이렇게 돌아오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비용 지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나 국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통해서 농림부나 농진청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귀농한 유진자 씨는 최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한두 포기만 이렇게 저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되더니 갑자기 그냥 다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싹. 그러니까 한 1%만 살고 90%는 죽었다고 봐야지 되죠. 90%는. 네. 처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거 뭐 쓸 수가 없어요. 다 버리는 수밖에. 직장 다닐 때는 일은 힘들어도 어쨌든 달달마다 월급은 150만 원씩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 거는 저 혼자니까 충분했죠. 비농을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냉해로 인해 키우던 작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유진자 씨.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전혀 손쓸 방도를 찾지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귀농을 하다가 너무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진짜 누가 옆에서 조금만 진짜 도움이 돼 주신다라면 정말 하는데 별 지장은 없어요. 근데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귀농을 한다 그러면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서귀포시 신여동의 감귤 농장. 10년 전 귀농한 김종호 씨가 농장을 찾은 귀농인들에게 감귤 농사의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열리니까 그게 좋아. 아무나 다 따주지. 오히려 이제 타이베 깔아서 12월에 팔듯이 비가 내면서 12월에 팔면은 그게 돈이 되죠. 우리가 초보인데 이제 회장님은 여기를 극조선 귤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자체가 귤나무인지도 모르거든.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 내 맞는 맞춤형 교육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그 안타까운 경험이 있고 또 몇 번의 어떤 실패도 해보고 하니까는 그래도 저도 맡고 있는 멘티들한테는 내 어떤 실패 경험과 사례를 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점들을 중요시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교육을 받고 내려가는데 이 비중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농 전 단계 교육을 약 6% 정도만 받고 94%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땅 또는 주택에 대해서 욕심보다는 어떻게 정보를 잘 얻어서 농촌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를 취득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충분하게 거친 후에 농지 구입이라든지 주택 마련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본에서는 신규 취농 종합 지원 사업으로 45세 이하의 청년 취농자에게 7년간 매년 1,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귀농인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농촌으로 새로 진입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과 경력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정한 과정을 수료하면 공인 자격증을 제공해 귀농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산다면은 그 지역의 사계도 경험해보고 또 작물 같은 경우도 심어서 수확하는 데까지를 몸발치해서라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 달, 두 달 또는 몇 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준비하고 간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귀농은 사회적인 이민이에요. 우리가 이민 가려면은 그 나라의 문화, 언어, 풍습 이런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준비하고 가냐에 따라서 비용 손실도 적고 마음고생도 덜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아주 미흡하죠. 귀농은 새로운 환경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작정 귀농을 하게 되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처음부터 부동산과 특영작물 같은 자신의 자산 증식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라도 이웃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성공적인 귀농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부터라도 귀농 귀촌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귀농인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